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두 번 녹화하지 마라 라는 바로 딸을 구하기 위한 어머님의 그런 노력을 볼 수 있는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바로 우리의 이제 제가 통역가 옆에 김앤팔 씨를 한번 데려왔습니다. 아, 내가 통역가요? 예. 아, 웃기. 이 게임은 좀 영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영어 수능 모의고사 몇 등급이지? 9등급 통역사를 데려왔고요. 그럴 거면 왜 물어봤어? 응? 그렇게 혼자 판단할 거면 몇 등급이지? 나 2등급. 오케이, 6등급 통역사를 데려왔고요. 와, 간파 잘한다. 당연하지. 개소름 돋았어. 나는 사실 심리 쪽에 관심이 있었어. 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맞고 트위치 스트리머도 많은데 녹화는 유튜브에 올리는 거잖아요. 나는 소리 못 들어? 들을 수 있어. 어떡해. 이거 그 소리 들어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 내가.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도 방금 기억났어. 밑에 이어폰이 있어. 이 발바닥에 이어폰. 아, 더럽게. 더럽지 않아. 내가 발로 몇 번 밟은 것 뿐이야. 내 발은 더럽지 않거든. 그럼 네 발 네가 빨 수 있어? 아니, 내 유연하지가 않아서 안 돼. 예, 좋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태워야 돼요.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맞지? 맞아. 난 너의 그런 약간 이상한 마인드가 참 부러워. 죽어라, 영어. 받았어. Fuck, 어른.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자 내용은 너의 딸이 보낸 내용이야. 아, 태울 수 없어. 태울 수 없어. 아, 없어 없어? 어, 나를 혼자 내버려둬 라는 뜻이야. 캔들스틱. 촛대. 촛대가 필요하대. 개 어둡군. 이 근처 둘러보다 보면은 반짝이는 촛대가 있을 거거든? 그렇게 부수지 말고 제발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워. 너 요즘 사회에 불만 있니? 뭐 스트레스 받아? 아, 어디지? 좋대. 아, 여기다. 여기다. 좋아. 불 붙여야 돼. 올. 봤어? 자, 이렇게 하면은 방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드래그. 아, 나 평생 문 열 뻔했어 혼자. 탭 누르면은 문자 볼 수 있거든. Turn the power off. I hate you. 왜 불을 끈 거야? 난 너가 미워. 오. 이 집을 밝게 비춰줄 거야 내가. 약간 사랑의 하우스처럼? 어. 따라라라라. 뭐야, 내가 안 보여. 아, 누가 시끄럽게 계속 치는데 뭐? 저런 애들은 주먹으로 머리를 쳐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어. 누구세요? 넌 절대 겁먹지 않는구나. 어? 절대 겁먹지 않네. 이게 온 우리 집 놀러 온 사람 아니야? 귀신이라는 생각은 안 하네. 귀신이 왜 이걸 치고 들어오겠어. 그냥 들어오지. 누구세요? 와, 논리적이다. 여기다가 목 참고 잠자려니 오시네요. 아, 천호분 감사합니다. 우리 지프리님 어서오세요. 나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야. 열리지 않아. 그리고 이 근처에 다 잠겨져 있거든? 어. 조금 위를 봐봐. 저 창문 보여? 창문? 어. 네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저렇게 성숙해? 어. 엄마인 줄 알았어. 뭘 봐, 이 새끼. 아, 오케이. 말을 해. 고로 전 잠자로 갑니다. 천호분 감사합니다. You're going to dump me again around you. 넌 나를 또 다시 버리겠지. 비치. 썩을려나. 내가 썩을려니요? 아, 예. 난 해석한 거야. 아, 미안. 방송에 담으면 안 되는 발언 할 뻔했어. 딱 봐도 이분이야. 보여? 어, 쩔어. 갇혔어. 여기다.
보여? 이 딸년이 지금 키워주고 먹여준 은혜를 지금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주 쓰레기구만. 딸이 2층에 있었으니까 2층에 가볼 수 있겠지? 방금 창문에 있던 사람에게 됐. 며칠부터요 딸한테. 저희 딸인데 저희 딸이 인성이 쓰레기긴 해도 불이 꺼졌습니다. 어두워요. 불을 다시 붙여주면 돼. 아 이게 불이 꺼져 시간이 지나면? 아니 바람 불 때만 이렇게 꺼져. 아 다시 돌아가서 아까 불 붙은. 미안해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인성은 끝을 달리시는군요. 아 뛸 수 있구나. 어 뛸 수 있구나. 와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서 불 붙여야지? 돌아가? 거기까지? 이쪽에서 왼쪽 방이 그 방 아니었어? 여기? 아니 좀 더 가서. 여기? 어. 넌 천재야. 뭐야 이거? 아까 네가 부순 거. 나 그런 기억이 없어. 너도 태워. 너는 사이코야. 친구한테 말이 너무 심해. 네 같은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딸이 저렇게 큰 거 아니야. 딸을 태울 순 없잖아. 아 그러네. 여 이문. 여문인가? 아 자, 왼쪽으로 2층. 가면 2층. 구조상으로 여기가 아니야. 와 이건 무슨 문이야? 그러게 남편 집인가? 어 불도 붙일 수 있구나. 난 밝은 걸 좋아하니까. 집에 불을 붙이면 더욱더 밝을 텐데 멍청하게 촛불에 밖에 불을 붙일 생각을 못하네. 방금 문이 열린 거지? 아 여기가 딸이 있었던 곳이야? 아니 누가 저기 문 닫았어. 아니 네 뒷문이 잠긴 거야. 응? 여기 닫은 게 아니라? 네가 들어온 문이 잠기지 않았니? 그러네. 창문이 있으니까 괜찮아. 창문 못 나가? 당연하지. 이 게임은 아웃라스트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와씨 같은 문인데? 잠겼다는 생각 들지 않니? 조금? 원래 박스가 하늘 날았나?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 What the fuck is going on? Is someone 이곳에 누가 있는 것 같대. 이곳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미친. 부셔. 이걸 이렇게 부실 수 있니? 나 처음 알았어. 넌 대단해. 넌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부수는 법을 알구나. 그래서 네 인성도 부셔졌구나. 언젠가 너도 부시는 게 아, 내 꿈이야. 이거 여기에 쪽지 같은 것도 있어. 태우는 용도가 아닐 거야. 보는 용도일 거. 이거는 이제 딸이 꿈을 꿨는데 그 딸에서 어떤 아이들이 지옥 같은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혼이 나간 것처럼 보였대.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문을 두 번 노크하면은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에 걔네들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딱 꿈에서 깼어.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했대. 이제 태워.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딸이 있었던데요. 미친 해리포터. 제발. 제발 안 들어가죠? 리포터 거의 그 지하철 그거 알지? 뭔지 알아. 경찰관에서 들어가는 거 그건 줄 알았거든? 여기가 이제 오망성이야. 집이 이딴 거 만드니까 집이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저 석상 아니니? 아이 저 뒤에 보면 우물 있거든? 저 물 안에 뭐가 있잖아. 이런 아이템 다섯 개를 모아서 오망성을 모아서 너의 딸을 구해내야 돼. 아 그러면 저걸 어떻게 부셔? 주먹으로?
왼쪽에 레버. 아, 넌 천재야. 이거 천재 나도 오래 걸렸어. 돌리고 돌리고. 어느 쪽 마우스? 그리고 어, 얘 두 개 찾은 거네. 하나 찾은 거 아니야? 아까 그 인형은? 그 인형은 그냥 보너스. 얘 뭐야? 오! 미친. 이거 후레쉬 같은 거구나. 딸한테 문자 왔어. 아, 아 귀찮게 하네 이거. Where are you doing? This is me. I wish you were dead. 나한테 왜 그랬어? 난 당신이 죽기를 원해. 미친놈이 엄마가 없으려고 하네. 엄마 너무 이렇게 까불어. 자 뒤쪽으로 오른쪽. 아 이 길 있구나. 후레쉬가 맞네. 태우는 용도야 사실은. 아 그런거야? 좋아. 와우. 이쪽인가? 저 왼쪽에 불 켜지지 않았냐 방금? 아, 어 뭐야 이거? 어, 딸 아니야? 딸아! 미친 우리 딸이 초능력자였어. 기관지 신고해야 돼. 아 좀 제발 봐! 이거 이벤트라고! 아 제발. 아 납치당한 거구나. 어 악마한테 납치당해서 너가 아까 그 오망성 있지? 그거를 완성해서 지옥문을 열어서 그 지옥문에 두 번 노크하는 게 이 게임의 스토리야. 난 너가 아니었으면 딸이 납치당한 것도 몰랐을 거야. 그럴 거야 넌. 넌 납치당했어도 무시했을 거야. I'm really fucking. 딸이 납치당하고 치고 굉장히 기세가 등등한데? 어 난 너무 무섭대. 아 난 무섭대? 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래. 아 어쩔 수 없지. 원래 사람은 잘못한 것만큼 받게 돼 있어. 아 이게 오망성 정보구나. 이것만 없으면 딸이 안 그래도 되는 거네. 그게 그렇게 되니? 아니야? 그리고 이 게임에는 모든 문이 잠겨져 있어. 아 이게 지도네. 아 지도를 꼭 이렇게 봐야 돼? 그게 이제 너가 핸드 I'm sorry. Please help. I didn't mean what I said. 내가 한 말은 모두 진짜 막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게 아니래. 살려달라는 거지. 이 자식이요? 이 자식아! 자 탭을 눌러줍시다. 나의 불로 조져주려 했는데 얘 왜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 아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 부엌 쪽에 인형 그것이 타고 있대. 부엌 쪽으로 가라는 거지. 너 뭐 우리 집 부엌이 어딨지? 근데 이게 이제 불을 못 써. 쓸모 있는 거야? 쓸모 없지. 다시 불을 붙여줘서 좀 밝게. 아니 촛대를 어. 아 오른쪽에도 촛대가 있길래. 아 진짜네? 어. 아 이게 촛대로 이렇게 불을 붙인 거구나. 어. 나 잊어봤어. 그래서 저렇게 뿌리더라고. 여기가 딱 봐도 거실에 부엌이 이어져 있지. 올 멋있어. 논리 저기였어. 그러면 여기. 와. 와 씨. 언빌리버블. 이걸 지도 없이 찾네. 인형이 타고 있대. 이게 지도구나. 그냥 M 누르면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게. 이건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납치할 어, 때 아까 그 꿈에서 나왔던 거. 저기 검은색 애가 아이들 앞에서 그쵸. 악마들이 악마가 지금 아이를 납치하는 걸 말해주는 거 같아. 이거 인형 이거 꺼야 되나봐. 안 돼. 깨부셔. 안 돼. 문이 안 열리나? 아, 도끼가 있네. 이제 이 도끼로 모든 문을 네가 열 수 있거든. 미친. 맞는 도끼. 자, 왼쪽에 보면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네가 부술 수 있을 거야. 이거야? 어. 근데 정말 정확하게 잠을 저 문고리를 조준하지 않으면 부술 수 없어. 거의 이제 코딱지 컨트롤 해야 되거든. 집을 태우라니까. 돌려서
좋았어. 그러면 여기 불이 꺼질 거고 우리는 인형을 오. 자 이제 두 개 모았지. 제발 좀 고만 좀 태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 도끼가 있으니까 모든 문을 열 수 있잖아. 모든 문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모을 수 있어. 아까 내가 부순 문으로 여기 아까 그쪽으로 이어져 있거든. 뒤쪽으로 난 이어폰 빼고 있을게. 왜? 그 뒤쪽에 문 부술 수 있어. 여러분 갑툭 티가 나오나 봅니다. 아니 아니야. 이어폰 다시 낄게. 어쩌라는 거지. 내가 무슨만 있으면. 오 이거 문을 부술 수 있네? 와. 나 너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게임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 신기해. 되게 기분 나쁘게. 뒤쪽에 보면 거. 피아노 소리 들리지? 피아노? 응. 걔를 죽여? 아니 아니 이게 이제 소리 나는 것을 따라다니는. 살았는데? 아니 괜찮을 거야. 자신의 그 피아노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봐. 나의 피아노 실력 보여주지. 아 참고로 이 게임 도끼 놓치면은 게임 진행 안 되거든. 그때부터 도끼 없으면 문을 못 부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행이 안 돼. 나 하나가 될게. 자 피아노에 뭔가 이상한 점 있지 않아? P All Light E E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어 자 뭔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니? 들렸어. 이 게임은 총 3개의 도끼가 있어. 그 3개의 도끼를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조심해. 미친 조로야? 와 나 이거 찾는데 30분 걸렸거든. 너무 바로 찾네. 저거? 아이고 우리 스트리머가 무시광이래요. 아 션오프가 뭐라고요? 뭐라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스트리머가 됐어? 저거 뭐 거미줄이야? 나 이제 못해. 나 거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아니 거미 나오진 않을 거야. 거미줄에 달바의 죽음을 선택하겠어. 불로 태우면 되잖아. 도끼로 내 머리를 찍고 말겠어. 뒤에 불이 있었어. 자 이 게임에 나오는 모든 악세서리는 그 제발 추워 부술러 가지 말고 도끼를 버리고 죽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넌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 그거야. 도끼를 잃어버리지 말라며. 뚫고 다시 먹으면 되지 돌아와서. 넌 천재야. 당연하지. 이 앞에도 하나 됐어. 다시 도끼를 주워야 돼. 도끼 놓치면 안 돼. 진행 안 된다고. 알았어. 이 게임은 정말 멍청해요. 멍청한 게임. 문으로도 그냥 손으로도 부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금고. 이 금고 네 자리의 비밀번호의 힌트는 특정 화장실 거울에 적혀져 있어. 미친. 100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생일인데. 까비. 이게 공포게임이 왜 안 팔린 줄 알아? 왜? 공포게임이 스트리머 생일 같은 걸로 비번을 해주는 깜짝 이벤트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다 생각해 안 해. 정말 약간 이제 지구를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구나. 당연하지. 내가 이 세계의 주인공인걸? 대단해. 이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보자. 찾았어. 너가 찾은 거 맞지? 미친 짜파게티? 이게 사골국인가? 이어폰 뺄게. 이어폰 낄게. 그러니까 저분들이 더러운 걸 보니까 뭔가 거울에 비밀번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지? 그게 아닐 거야. 이제 이번은 깨끗해. 그래 좋아.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거울에 비밀번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지? 불을 켜. 그게 아니야. 키는 건 비슷해. 뭘 키지? 촛불을 켜.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의 불? 아니 시리콕지? 그래 그렇지만 수증기가 생기게 하려면은 뜨거운 물만 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 너도 이제 생각이란 걸 하는구나. 186이라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486이? 어. 자 도끼 챙기고 나 이제 좀 똑똑해진 거야? 어. 야호. 약간 개미핥기 정도? 너 핥아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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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이거 좀 조작 힘들더라고. 돌아라 경고. 이게 대부분 저런 소리가 나면은 먼저 뒤를 돌아보지 않냐? 응?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걸? 원래 이제 네 뒤에서 귀신이 너 핥고 있어. 아 진짜? 어. 나 맛있냐? 맛있지 않을까? 이.. 그러나 보네. 허리! I can hear. Is there something in the basement? 그것을 들을 수 있는데 지하실 쪽에 와줄래. 빨리 와달라는데? 응. 아씨 주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탁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허리가 뭐야 허리가. 어 명령조잖아? 난 명령조 진짜 싫어해. 나도 싫어해. 좋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아 빗소리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하실. 이 지하실이 아니라 더 지하실이야. 그 네 처음에 있던데 근처일 거야 아마. 그리고 액자가 점점 바뀌는 걸 볼 수 있어. 아 진짜네. 점점 못생겨지네. 그렇지. 저게 세월이라는 건가? 그리고 방금 너가 살짝 본 쪽지 있잖아. 그 쪽지에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그 전단서가 붙어져 있어. 아... 왜냐 왜 바로 왼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지하실. 아... 지하실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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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오른쪽. 그래. 아... 좋아. 지하실이 아니네. 일단 1층 왔으니까 1층 어딘가에 지하실 있겠지? 어, 이거 문인 척 하고 있어. 요쪽이야. 그래 거기야. 푸셔 스윙. 어, 뭐 앉아서만 열려. 이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야. 당기세요야? 그런가. 아, 왜 안 열리냐? 여긴 아닌가 봐. 다른 데 가자.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닐 테고. 게임 못 할 뻔했다. 도끼 찾으려면 15분 20분 걸린다. 여기냐? 그런가 봐요. 아니야. 이 엄마 그 손 아기 힘이 별로 없나봐. 계속 도끼를 놓치더라 이 게임. 그니까 저쪽인가? 이렇게 바쁘셔. 어 이쪽 갯빌. 어 여기다. 왼쪽 문. 방금 문 핵빌 놓고. 여기다. 일단은 딸을 구하면 그 딸한테 집안 보상을 할 때까지 일을 시킬 거야. 그 정도야? 어, 일단 문고리 다 보상할 때까지. 아, 알바 시킬 거야? 걘 나의 노예야. 너 문고리 한 10개는 부순 거 같은데? 죽을 뻔했어. 상대에 흥미를 가지 않았더라면 난 죽었을 거야. 좋았어요. 뭐야 이거? 이제 이 게임에 보면은 막혀져 있는 곳 있거든? 뒤에 볼래? 어, 이런 막혀져 있는 게 있지. 방금 울타리, 나무 울타리.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거기 말고 울타리 같이 생긴 거. 그 불 나는 데로 가면. 어.
이런 거 다 부술 수 있어. 오 미친. 너무 강하거든. 강력한 역시 어머님은 강해. 건너편으로 가야 돼. 이 근처에 레버가 있을 거야. 그 레버를 내리면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어. 레버. 그렇게 다 부수지 않아도 돼. 찾았어. 어 찾았구나. 돌리고 돌리고. 완벽해. 역시 넌 돌리는 거 누구보다 잘해. 당연하지. 돌린. 내가 그래서 돌리고 돌리는 성형이니라는 걸 좋아해. 개처럼. 이게 딸 아이의 그런 사진인가? 저기 이제 딸은 없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아 제발. 자 뒤쪽에 보면은 약간 뚫려 있는 벽돌 같은 게 있을 거야. 아니 그쪽 말고 바로 어 여기야. 어. 그 안쪽 한번 잘 파봐. 꽝인가봐. 그 너가 처음에 팠던데 근처에 뭐 있을 텐데. 어.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정확히 아 더 뺄 수 있구나. 응. 얻었다. 얻었어. 토끼는 없어. 우리 망했어. 뭔 소리야 이거? 소리나? 아니 왜 이렇게 빨갛게 빛나?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지옥불인가 보지. 어? 아 얘잖아! 아! 저 재밌냐? 헐! 빨리 돌아와달래. 그 오망성 쪽에 있는 대로. 다 도끼 찾아야 돼. 이제 도끼 필요 없어. 아 도끼 필요해. 도끼 어딨어? 나 여기서 하나 더 봤어. 어 맞아 거기 위 뒤쪽에 뒤쪽에 뛰쪽에 뒤쪽에 여기 촛불 여기 모여있다. 이 게임 내 생각에는 어 딸보다 도끼가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 사실 이 도끼가 내 딸이야. 아 그래? 도순이라고 해. 쩐다. 아빠는 그 가수 도끼니? 응? 아니야. 이제 이해했니? 아 여기가 없어가지고. 도끼야! 도끼야 어떡해. 도끼 사라졌어. 안돼 진행 안돼. 도끼야 도끼 있어야 돼.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이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다니 큰일 날 뻔했어. 다칠 뻔했다고? 어 흠칫이라도 나봐. 안돼. 아까 그 지하실이 2층으로 가야돼. 아 어, 그쪽이야. 오른쪽. 나 이 장면 본 것 같아. 여기 맞아? 여기서 오른쪽. 아닌가? 오른쪽. 미안. 날 믿니? 당연하지. 벌써 망했어. 그니까 나 기억나. 이게 이쪽으로 간 다음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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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아닌데? 여기네 여기네. 너가 부셨던데. 오케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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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2층 맨 끝방이야. 잘했어. 그레이트야 그레이트. 와 딸이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난 못 봤어? 오 나는 못 봤어. 그래도 자이로 드롭 같은 거 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닐까? 죽게 하겠어. 넌 좀 쓸데없이 긍정적이야. 사람 쉽게 안 죽어. 그치 그치. 드디어 다 모았구나. 좋았어. 이제 사라져라 악마여. 네 딸이야. 아 미안. 이게 아까 그 계단에 나왔던 아 문. 어 두 번 두드려? 이게 두드리는 방법이 좀 어려워. 어떻게? 이거를 드래그해서 두드려야 돼. 어 한 번 두 번. 오 좋은 비트였어. 강냥약 중간약이 제일 좋았는데 말이야. 도끼
도끼 사라졌어. 아 도끼를 못 챙기나봐. 미친 필요 없었잖아 그럼. 그니까 너 이제 작별이다 친구야. 왼쪽 이게 필요해. 맞아 도끼 대신 이걸 선택했어. 맞아 제2의 딸로 입양하자. 얘는 아들이야. 아, 아들이야? 정렬적인 아들이야. 알았어. 그럼 얘는 정렬이네. 정렬이지. 김정렬이야. 어 좋아 좋아. 뭔가 낙지덮밥 좋아하게 생겼네. 거의 약간 귀의 X분이 생각나는. 어. 좋아요. 가자 정렬아. 와 이게 사후세계래요 여러분들. 좋아 딸이 구했어. 딸아 나 안 움직여줘. 안 움직여진다고? 어 이벤트야 이벤트. 저 기어나오는 거 보여? 뒤에 어 니 딸이잖아. 뒤를 본대? 안 보여. 팔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몸통도 있었어. 자 이제 딸과 함께 탈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저의 더러운 몸통을 볼 필요가 없잖아. 그치 나 뻔히라는 거 같은데. 아니야 같이 가자는 거야. 딸이 널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버림받았어. 이런. 자 앞에 도끼. 도끼만 있다면 나는 야 괜찮지. 보았어. 그들을 죽이래. 내가 무슨 농사요? 도끼 있잖아. 도끼 있으면 돼. 도끼로 다 내려 찍어. 뭐래? 아니. 손. 저 인간이 옛날에 만든 도끼 따위에 주목하는 거야 이거? 어. 그 손톱 사이를 노려야 되거든. 뭔지 알지? 약간 이렇게 새끼 발가락 끼울 때처럼. 어. 얘들 이게 아프구나. 그치. 공통된 고통이니까. 게임은 농사꾼이 이길 수가 없겠다. 야 한쪽 뚫렸어. 빨리 막았어야 됐어. 뭐, 뚫리면 안 돼? 와 뚫리면 안 되지. 아 아닌가? 안녕. 이 멍청이. 눌렀어. 지금 뭐야 나? 어 눌렀어? 어. 나의 반응 속도는 누구보다 빠르지. You're mean. You're mine. 아 mine. 넌 내 거야. 나를 죽인 거야? 아니 너가 죽은 거야. 누가 날 죽인 거야 그럼? 악마가. 이게 너 버그 걸린 거 같아. 왜? 너 이벤트가 안 떴어. 무슨 이벤트? 너가 원래 머리 잘라 죽이거든? 악마를? 응. 근데 왜 내가 죽어? 이게 너가 쪽지를 하나도 안 봐서 그러는데 어. 이 쪽지가 뭐냐면 악마가 너를 가지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으로 널 유혹하는 거거든. 아 처음부터 애초에 딸은 없었어. 왠지 남편이 없더라고. 그니까 야 나 혼자였는데 악마한테 진 거야? 이거 오게? 응. 그 모든 거는 악마의 환상이고 너가 죽인 악마 또한 악마의 환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가 딱 긴장의 끈이 딱 놓일 때 악마가 너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따지자면 환상에 걸린 미친 년이네. 어 지금까지 다 악마의 환상이었던 거지. 악마의 환상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번 노크 할 때부터 악마에게 당한 거야.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쪽지를 읽어야지만 이해되더라고. 이 엔딩이. 그래서 너가 말을 해줘서 이해가 됐어. 예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제목 뭐였지? 돈 노크 트와이스 두 번 녹화하지 마. 어 두 번 녹화하지 마라 라는 바로 이 공포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빠이 엄청 무서웠어.